아, 잠깐, 오늘 6월 23일. 네, 6월 23일 8.15 모니터 장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발음이 잘안 되네.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오늘 모신 분은요,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이시죠.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일단 그때 우리가 뵀을 때는 참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죠? 그랬죠. 그래가지고 네. 우리 본부장님도 얼굴이 좀 까매지셔가지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고객들 전화를 막 받고 그 대응하는 것만 해도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워낙 많으니까. 자, 근데 지금 이제 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번에 연준 FOMC 회의 이후에도 금리 인상이라는 아주 돌발 그 악재가 내파적 발언이 나왔음에도 시장은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 같고요. 일단 미국 국채 금리가 생각 밖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10년물.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왜인지, 그것 때문에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도 좀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 이 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던 금요일 날은 기억하시겠지만 시장이 조금 빠졌어요. 네. 또 성장주도 빠졌고. 근데 이제 그때 걱정했던 건 결국 이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금리가 전체적인 금리 자체가 다 올라갈 거니까 그럼 이게 이제 주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유동성 축소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빠져야 된다 이 논리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또 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같은 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다들 좀 의아해했었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금요일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금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매파적이냐. 즉 2022년 말에 금리 올린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지금 1년 반뒤 아니냐. 그걸 뭘 지금 벌써부터 걱정을 하느냐 이런 거고요. 오히려 금요일 날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내 마녀의 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선물, 옵션, 뭐 등등이 다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시장 변동성을 야기를 해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떤 그런 사실 뭐 블라드 총재가 거기에 같이 한번 농담입니다. 아무튼 작전 세력이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리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예, 한번 볼까요, 자료를? 점도표랑 금리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그 지금 2022년에 금리 인상이 한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4명이었는데 7명은 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벌써부터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22년에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 지금 이 7명 중에서 3명은 임기가 다예요. 예, 그래서 어차피 바뀔 거고요. 그리고 그 3명이 다 매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2022년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사실 2023년이 훨씬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18명 중에서 13명이 다 금리 인상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2023년 하반기에 한두 차례 정도의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테이퍼링 자체는 유동성 축소가 아니에요. 그냥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이는 것뿐이죠. 그렇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긴축은 아니죠. 긴축은 왜냐하면 아니죠. 양을 줄여나가는 건데 그렇죠. 지금 1200억 분인가요? 제가 저도 정확하게 아, 예, 뭐 얘기하면 하여튼 대략 그걸 좀 1500불입니다.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금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시장에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테이퍼링에 어떠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테이퍼링을 하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빨라야 내후년 하반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딱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10년 국채 금리 과거에 저희는 이제 과거 사이클이랑 비교하는 걸좀 제가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닷컴 버블도 있었고,
다 과거에 산업재 버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좋았던 주식시장에 굉장히 플러스 요소였던 골디락스 구간도 있었고 네. 그럼 지금은 도대체 그 세 번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비교해보면 아, 이 정도 금리면 왜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주식에 대해서 주식이 좋아 보이는데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도 보이듯이 닷컴 버블 때도 금리가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네. 가장 낮았을 때가 4.15고요. 높았을 때가 6.74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이거 거품이었죠. 닷컴 버블 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산업재 버블도 낮을 때가 4% 비슷해요. 근데 올라갈 때 5.24까지 갔어요. 이건 어디서 버블이 왔냐? 산업재들. 중간재,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이 버블로 만들었죠. 그래서 금리가 이 정도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골디락스 구간을 보시면은 사실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3%대 뭐 초중반? 많이 가봐야 4%까지 올라갔었을 때고요. 이때는 2010년 이때는 중국이 정말 많이 여러 가지 이 자본 투여를 해서 과잉 생산이 들어갔던 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보면 과열이었고 그 이후에 과잉 공급이 일어나다 보니까 금리는 하향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 나왔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결국 바닥이 1.4, 1.5 정도 높아야 3%. 그죠? 이 정도 밴드가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여기서 훅 떨어졌던 거 이거는 코로나고요. 그렇죠. 코로나 빼시고 그냥 보시면은 지금 딱 바닥 정도. 그리고 더 올라가 봤자 2.5%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그래서 2.5%를 내년 말이 아니라 내후년 말 정도 갈 건데 뭐 지금부터 걱정하느냐 이거였죠. 근데 왜 다들 걱정을 많이 했냐면 이 속도가 너무 빨랐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0.5에서 1.77 갔던 게 10년물 국채금리 예, 10년 국채금리가 단기간에 6개월 만에 저렇게 가다 보니까 요 조정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계속 갈 것 같네 이랬던 그렇죠. 걱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멘텀으로 봤었을 때는 아 금리가 벌써 여기까지 와 있었어야 되는데 다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결국은 스케줄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할 때가 그렇죠. 걱정이 되는 불확실성. 건데 네. 근데 아 이제 금리는 요 정도 수준에서 천천히 올라가겠구나.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훨씬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 국채금리의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예측이 좀 가능해졌다.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호재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그도 그럴 듯이 보시면은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네. 너무 많이 확대돼도 걱정이고 너무 많이 빠져도 걱정인데 너무 많이 확대되는 듯 했으나 지금 다시 하락 안정을 하면서 지금 1.2%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이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너무 많이 늘리고 싶지도 않고 대출을 안 늘리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골디락스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블라드 총재나 뭐 여러 미 연준이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 나 앞으로 2년 뒤에 할 거야 나 3년 뒤에 할 거야 이 얘기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좀 컨트롤 하려고 했죠. 왜 그랬냐면 말로 이렇게 조정한 것 그쵸? 같아요. 예. 왜 그렇게 했냐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지난 6개월 동안에 빠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사실 가장 미 연준이나 경제를 갖다가 만드는 분들의 생각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그것이 바로 마진 축소와 연결이 되고 그렇죠. 결국 소비가 제대로 안 올라오면 이거는 이 비용 증가를 가격으로 전가시키지를 못해요. 소비자 가격으로. 그러면 이게 마진 축소가 되고 결국 위기가 터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자금이 원자재 쪽으로 다 몰리는 현상인데 그래서 자꾸 립서비스를 한 거죠. 말로써 아 우리 유동성 언제든지 뺄 수 있다. 뭐 아니면 리포를 사용해서 유동성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 펀디멘탈의 가장 중요한 금리를 건드리거나 테이퍼링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서 어떤 조정을
해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네. 실제적으로 연준의 테이퍼링은 시작됐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레포, 저 영레포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확 예, 끌어들이는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 이자를 좀 높여주면서 확 또 땡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우리가 테이퍼링 하면 떠올랐던 그 방식이 아닌 네. 새로운 방식으로 이미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그거 시작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 시장이 안정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정말 유동성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했던 2008년도 금융위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정말 은행권이 예대율도 높았었고 자금이 부족했던 현상이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터졌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까지 줘가면서 미 연준에 돈을 집어넣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풍부한 유동성이 다 원자재로 가버리면 이거는 이미 과잉 생산인 원자재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럼 이건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나중에 장기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방법 그래서 일시적으로 확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필요하면 그리고 지금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은행권의 예대율이 정말 낮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대출을 해주면서 경기를 또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너무 또 쿨다운 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지금 연준이 쓰는 방법은 테이퍼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방법을 써서 회수했다가 넣었다가 하는 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사실 미 연준보다도 중국의 인민은행이 더 자주 했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중요한 것은 결국 앞으로 이 국채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거냐 하는 건데 그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다들 걱정을 했던 게 인플레이션이 세게 들어오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한데 요즘에 보면 S&P 500 기업들이 거의 200개 기업들이 다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요. 실적 발표할 때. 그래서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피부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원자재 가격이 있고 그게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쪽이죠. 그죠? 임금 상승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디맨풀 인플레이션인 거죠. 수요가 늘어나서 땡기는 인플레이션이 오래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고용시장이 계속 미 연준이 하는 얘기가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지. 네. 아직까지도 직장을 잃은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800만이 된다. 아직도 많다. 그 다음에 여기 실업 청구권자 수 나왔는데 네. 보시면 다시 살짝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터졌을 때 두 배 수준.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 보시면 많이 빠졌었다가 이제 겨우 올라왔는데 2% 많이 빠졌네. 네, 2%대라는 거죠.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 상승률인데 저거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겠어요? 지금은 코로나19가 이제 딱 지나가니까 정말 참다 소비하고 싶으니까 그런 소비가 확 일어나는 거지만 내가 내 호주머니를 봤는데 이게 나 임금이 많이 안 늘어요. 근데 내가 소비를 막 늘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너무 못했으니까 하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노동 참여율이라든지 보시면은 과거에 노동 참여율이 이렇게 높을 때 이럴 때 진짜 버블이 나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67명, 뭐 66명 뭐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큰 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임금 상승률도 이때는요. 거의 6%가 나왔어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때가 터지기 전에의 골디락스 구간보다도 더 낮아요. 예. 겨우 62%도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경제, 뭐 4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자동화, 뭐 AI,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오면서 이게 잘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아 이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 자극하는 시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갈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해드렸던 거죠. 네.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 물가 관련된 인플레이션 스왑이라는 게 있는데 다 보시면은 확 올라갔다가 지금 다 꺾여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미 벌써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꺾여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미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을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네.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말씀하신 대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았었잖아요. 네. 이유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이 어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싼 물건을 대량으로 공급해 왔던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뭐 이런저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미중 갈등 문제로 인해서 이게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전부 자국으로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논리였던 생산성이 우선이 아니라 자국의 어떤 그 산업 뭐라 할까 보호 뭐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경제를 우선으로 해서 생산성이 높은 어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뭐 반도체나 그 배터리나 전기차 이런 것도 미국에다 밸류체인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원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그 유발하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도 있거든요. 네, 분명히 그 원가 상승, 즉 비용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좀 차트는 없지만 좀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자면 자 철강 산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철강 산업의 캐파를 보시면 2011년에 그 캐파보다도 훨씬 더 늘었어요. 2011년이 엄청나게 많은 캐파를 늘렸었던 때인데 더 늘렸어요. 근데 철강산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의 가격보다 더 올라가요. 왜? 일시적으로 중국이 이 철강 생산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좀 닫아야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한다. 그러니까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가격의 상승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캐파가 없어졌냐?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캐파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리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스트를 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산업에 있어서 그렇게 비용을 높여버리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실 미국이 지금 정말로 완전히 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솔라 패널 부분에서 완전히 졌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부분이 이미 벌써 졌기 때문에 가격 예, 게임이 안 되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자기네들 비용이 높아. 예, 그러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을 하더라도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생산해서 자기네 에너지 수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 걸 쓰면 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퍼센트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리쇼어링이 분명히 비용의 증가까지는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바뀌고 있는 산업의 디플레이션의 압력, 그러니까 물가를 낮춰주는 효과의 규모가 훨씬 광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소로서 싸우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뭐 계속 싸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시장은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하더라도. 그건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산업들의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은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제 잠깐 그래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네. 그 이 금리가 우리가 자꾸 금리 인상 하다면은 우리 정말 막 4% 5%대 옛날 우리 그 그냥 그 금리대를 자꾸 떠올리는데
지금 뭐 계속 추세적으로 이 금리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2.5%가 아마 최대 우리 상승폭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2.5%라고 하는 거는 저금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저금리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의 버블 자산 현상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이 되면서 터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때 떠올리는 우리의 금리 폭과 실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금리와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죠. 제가 전에 와가지고 그 정부 부채 비율을 보여드리면서 1950년대부터 1968년대 이때에 정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을 때 시기입니다. 왜 이 2차 그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엄청나게 부양을 했어야 되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부양책을 막 썼고 재정 쓰고 하다 보니까 막 올라갔었죠.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금리가 같이 올라가 버리면 이건 그냥 폭망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긴 기간 금리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2에서 2.5%의 사이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단 말이죠. 자, 지금의 정부 부채 비율이 그때 부채 비율보다 더 높아요. 그죠? 그때가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11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조금 있으면 120% 간단 말이죠. 더 높기 때문에 그때 금리보다도 더 낮아야 돼요, 사실. 그게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부채가 쭉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원하는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금리를 아주 빨리 올라가게 만든다? 그런 정책을 계속 쓴다? 그건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read between the line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라드 총재가 얘기하는 것 핵심이 뭐냐? 아니면 미 연준이 지금 얘기하는 거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금리를 앞으로 못 올린다. 네. 올리는 거 한참 있어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리액션을 할 거다. 프리액션을 하지 않을 거다.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인플레이션 오면 우리 올리지. 인플레이션 지금 좋은 거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실제적으로 그 말은 그 금리 인상이 실제로 된다 해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단기간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흘러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짧게 3년, 짧게 봤을 때 3년, 길게 보면은 한 6, 7년 정도의 그런 시장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3에서 뭐 6, 7년 네. 그런 기간 동안 그런 상승은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건 뭐 사실 점쟁이도 못 맞히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보통 밸류에이션을 구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시도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이익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한번 숫자를 보시죠. 네.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저는 상당히 마음이 편해요. 제가 숫자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 조금 전에 그 문구가 확 들어오는데 3년 5년간 네. 60% 네. 높게는 100% 가까이 상승이 가능하다. 네. 네. 이걸 보니 뭐 가슴이 뛰죠. 네, 그렇죠. 이거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가능한지 좀 설명 네. 좀 해봐 주시죠. 그렇죠. 우선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골디락스 구간이에요. 네. 골디락스 구간이 금리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1.5에서 3.0 요 사이에 유지됐던 아주 긴 기간인 약 10년 이상, 11년 가까이. 그죠? 2009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자, 이때 시장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S&P가 400% 올랐단 말이죠. 나스닥이 677%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그럼 이걸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6%가 나오고요. S&P가 그 다음에 나스닥이 21%가 나옵니다. 아주 좋은 숫자예요. 기억하세요. 왜냐면 그거하고 지금 신기하게도 네. 지금 매칭이 되니까요. 예. 자, 근데 우선 요것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네. 그 좀 이따가는 잔존가치 모델을 놓고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랩 런칭을 할 때도 운용하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얘기를 할 때도 붐 버스트 사이클을 얘기할 때도 버스트가 오기는 오겠지만 너무 쉽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붐이 먼저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굉장히 장기 추세적 주기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중간에 이 계절적인 요소의 순환적 주기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아주 긴 주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긴 주기가 보통 18년, 19년, 18년 정도 진행이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통 이제 올라간 폭을 보시면 자꾸 이렇게 늘어났었어요. 계속. 처음에는 130%, 두 번째 250%, 세 번째 530%, 네 번째 1350%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가 계속 자꾸 늘어나요. 왜?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리고 또 기업의 이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ROE가 자꾸 늘어나고 금리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기업들이 실질적인 코스트 대비해서 이익을 워낙 많이 벌어들이니까 그럼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ER이 높아져야 되고 PBR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 현재가 미국의 ROE가 20%나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국채 금리는 아무리 올라가면 2.5%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앞으로 몇 년간. 그러면 20에서 2.5를 빼면 자그마치 17.5%라는 갭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초과 수익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초과 수익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자본 대비 몇 배에 거래되는 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 사이클이 다섯 배가 고점이었는데 지금 4.2배거든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8년 동안 간다고 칩시다. 네. 옛날에 그런 예가 많았으니까. 그럼 이제 지금 12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6년. 19년 간다 그러면 앞으로 7년.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10%인데? 네, 10%죠. 그 다음에 상승폭이 지금 500% 올랐어요. 전에는 1000% 올랐는데 왜 500%만 오르고 끝나요? 그 이유가 없어요. 왜? 전에는 지금 갭이 11.2%인데 지금은 17.5%인데 옛날의 사이클 대비해서 1.5배나 더 돈을 버는데 왜 저 때는 1300%나 올랐는데 이번에는 500%만 오르고 끝납니까? 더 오르죠. 그렇다면 지금 오르는 이유가 그냥 주가가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이익이 그만큼 올라주면서 그런 어떤 높은 PER이 항상 같은 비율로 그거죠.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거죠. 그거죠. 지금 예. 굉장히 좋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냥 단지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어떤 버블이라기보다는 실적이 밑받침이 된다. 그만큼 그렇죠. 제가 옛날에 그 여러 번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최후의 비관론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다. 저는 지금 보면은 무슨 계속 좋다는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강세론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지만 예, 저는 그냥 전략가. 저는 그냥 숫자를 믿는 사람이다. 제가 왜 97년, 98년에 그 닷컴 버블 얘기를 했고 또 그 전에 IMF 위기 얘기했었고 모라토리움 얘기를 했었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았어요. 우리나라의 정말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가 사실 경제적으로는 피크였단 말이죠. 기업들의 이익의 피크의 해가 2006년이에요. 2007년, 2008년 확 떨어졌어요. 근데 시장 자꾸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ROE가 역대 최고치가 나오고 있는데, 왜 지금부터 막 팔아야 되는지 안절부절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비싸다는가 많이 올랐다는 그게, 이유죠. 그쵸. 근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ROE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17.5%의 갭이 나오고 있다. 역대 최고의 갭이 나오고 있다. 계속 이익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의. 이익은 높아지고 있고 비용은 작고 이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근데 꼭 굳이 지금 아니 이걸 안 사고 왜 예금을 하냐 이거죠. 이걸 안 사고 왜 국채를 들고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다들 그 두려워하는 게 안 사는 이유가 내가 꼭지일 것 같고 지금 사면 꼭지에 물려서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안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치로 봤을 때 아니 꼭지가 100% 더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숫자로 계산하면
왜 벌써부터 걱정하냐 이거죠. 그러면 네. 사람들이 스스로 아, 이 정도는 꼭지일 거야라고 이렇게 좀 그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뭐 있는 건가요? 이 도표에서도?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이 네. 더 이상 안 늘어요. 아, 이익이 안 늘고 가격만 올라갈 때 주가만. 그렇죠. 이 현상이 보통 그게 버블인 거거든요. 그게 98, 99, 2000년이었고 그 다음에 2006, 다음에 2007, 2008 그때였고 뭐 계속 그랬습니다. 원래 버블이란 것은 실적 대비해서 더 올라가는 게 버블인 것이지 그렇지. 실적도 못 쫓아가는 건 버블이 아니에요. 아직 지금 실적을 못 쫓아갔어요.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 숫자를 보죠. 어느 정도나 좋은지. 자, 지금 S&P 500이에요. 네. 지금 S&P 500이 옛날 2008년도, 2018년도 피크 ROE가 16%예요. 지금 전망치가 얼마예요? 20%예요. 그때보다도 더 좋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20%가 유지된대요. 그러면 매년 북발류가 20%씩 늘어. 근데 왜 시장은 20% 못 올라갈 거라 생각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배당을 많이 하면 북발류 늘어나는 게 10%밖에 안 늘어나겠죠. 한 뭐 15%밖에 안 늘어나죠. 네. 그래서 지수가 10% 정도 15%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S&P를 16% 정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잔존가치 모델 돌려보면 S&P의 상승 여력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16% 딱 숫자가 나오는데 아까 좀 신기하게도 연평균 상승률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네. S&P는 그런데 다우 한번 볼까요? 다우의 ROE가 2018년에 22%였어요. 높죠? 근데 지금 얼마 26%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23%대래. 근데 왜 다우가 앞으로 연간으로 배당을 많이 하더라도 십몇 프로씩, 20%씩 못 오르냐 이거죠. 오르겠죠. 나스닥은 어떨까요? 나스닥은 이때가 16%였어요. 네. 왕창 올라갑니다. 지금 24% 올라가요. 더 갭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성장주들이 이제 이번 사이클에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만큼 지금 주가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안타깝죠. 저희 모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면 계속해서 ROE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대형주입니다. 아, 여기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대형주인데 나스닥 100은요. ROE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30%. 그 완전 그 뭐지? 승자 독식의 네. 플랫폼 기업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 못 버는 애들한테 자꾸 돈을 투자를 하려고 그래. 지금 호텔이 돈을 벌어요? 좀 벌어. 아, 우리 신라 호텔 얘기, 아, 호텔 신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반적인 호텔 산업이. 아, 지금 많이 힘들어 하죠? 네. 아니, 물론 좋아질 수 있죠. 그렇지만 겨우 코로나19 이전 정도 수준까지 가겠죠? 그렇죠. 예, 겨우. 그게 돈을 많이 버는 건가요? 아니에요. ROE 높지가 않아요. 그럼 비행기, 항공.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부채 비율 높은 전형적인 기관 산업이고 매출이라는 건 네.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높은 ROE를 창출하는데 그렇다면 네. 자 정리를 하면은 앞으로 3에서 6년간 주가는 60%에서 100%까지 더 오를 수 있다. 이게 이제 미국 증시가. 네, 미국 네. 증시가. 근데 미국 증시가 그렇게 오른다는 건 한국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어떤 배터리나 반도체 밸류체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그런데 과거의 예로 따지자면 그래도 지금은 상승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지금 오늘은 여기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과거에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7번인가 8번의 사이클이 있었어요. 보통 바닥 대비해서 고점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이 불시장이 들어왔었을 때 한국 증시가 7~8번인가 정확하게 있었던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데 대부분 다 몇 년간 상승하는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평균이
2년이 좀 넘어요. 2년이 좀 넘어요.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고점까지 얼마나 상승하는지 아세요? 평균이 150%가 좀 넘어요. 150%. 자, 그러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시장에 변화가 없었다. 지금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시클리컬, 그러니까 경기 민감한 국가다.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부터 앞으로 내년 3월 말까지는 더 상승하겠죠. 왜? 작년 3월 말이 바닥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2년을 잡으면 내년 3월 말, 2년 반을 잡으면 내년 9월 말.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가 펀디멘탈이 변한 게 없고, 그냥 우리는 경기 민감한 국가이기 때문에 옛날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3월 내지 9월 달까지는 상승한다. 그럼 얼마나 더? 지금 저점에서 고점까지 온 게 120%예요. 그럼 150%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앞으로 추가적으로 20% 내지 30%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 정도죠. 그렇게 따지면 3,600 갈 수도 있는 거고, 많이 가면 4,200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앞으로 앞으로 1년 정도 기간에 올 거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총 뭐 10위권 혹은 뭐 50위권 내 그런 시크리컬 경기 민감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인터넷 기업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 예를 가지고 한번 재보자는 거죠. 옛날에는 그럼 그런 적이 없었냐. 우리나라 시장이 꼭 2년만 오르고 끝났냐. 그게 아니고 딱 한 번이 훨씬 길게 올라갔던 주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우리가 산업재 버블을 경험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때 산업이 뭐 철강, 화학, 기계,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 다 산업재하고 연결되어 있던 산업들이었잖아요. 그 산업들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네. 그게 언제부터냐면 2003년부터 2008년이에요. 이 기간 우리나라가 4년 반 동안 자그마치 바닥에서 고점까지 300% 오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그런 산업의 그 사이클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1년만이 더 아닌 3년 더 간다. 미국 증시가 5년 더 가면. 그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고점이 더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시장이 저렇게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벌써 한국 시장에 대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 저는 사실 한국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투자를 하시는 게 저한테 더 좋습니다. 예, 저는 해외 자산 운용을 하는 쪽이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분석을 해도 펀디멘탈이 한국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네. 자, 우리 주가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60%에서 100%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죠. 네. 지금 뭐 경기 민감주 얘기하셨고 그런데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이 논란은 사실 작년서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좀 더 많이 스마트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성장만 하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못 사죠. 참 우리는 근데 앞으로 또 살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뒷받침 돼야 된다. 자,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쿠팡이라는 기업이 있었죠. 그렇죠. 미국에 상장을 했어요. 시가총액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50조까지 갔었나요? 뭐 하여튼 네, 상당히 많이 높았죠. 갔었죠. 근데 네. 이제 주가가 지금 거의 40% 정도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적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스토리가 끝났냐? 또 그건 아니죠. 그렇지. 만약에 실적이 확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걸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를 좋아하는데 저는 성장주를 투자를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성장주를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얼마든지 그 성장주 안에서도 돈을 정말 잘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을 하자라는 거죠. 그럼 성장주도 그렇고. 그럼 이제 가치주로 가면 우리가 지금 요즘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철강 기업을 또 사야 되나 뭐 화학 기업을 사야 되나 정유 기업을 사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공급과 수요를 잘 보고
과잉 공급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좀 작게 하고요. 대신에 그 산업 안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그거는 살만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주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올리가폴리 파워를 만들어낸, 즉 과점화 현상을 만들어낸 기업들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호텔을 산다 하더라도 호텔 중에서 정말 체인을 갖고 있고 비용 절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호텔이다. 그럼 사시는 거지. 그냥 뭐든 다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거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다 실적으로서 판단이 될 거니까 우리는 계속 실적을 지켜보면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실적이라는 거는 EPS, 그러니까 이익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익이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성장, 그러니까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매출 규모의 확대. 이걸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요. 네.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호텔 얘기하셨으니까 최근에 뭐 호텔로 하면은 뭐 힐튼이 됐든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지금 한국이 가장 많이 사는 주식이 에어비앤비인데 아직은 돈을 못 벌지만 막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볼 것이냐. 요거는 혹시 짐 크레이머라는 분 아세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네. CNBC에서 Mad Money 막 하시는 분 그건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룰 중에 하나가 있어요. 40 전략, 40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40. 예. 이게 뭐냐면, 40이 나오는 숫자가 매출 증가율, 플러스, 영업 마진율,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40이 넘으면 돼. 그러면 PSR, 매출에 대해서 몇 배, 이게 10배 이하이면 매력이 있다. 잘 생각해보면 말이 되죠. 매출이 계속 늘고 있으면 이익이 안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익이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계속 늘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올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출의 몇 배, 매출의 몇 배까지, 10배까지 10배 미만일수록 매력이 있다. 이 룰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거 PSR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 PSR, 예. 예, 매출 대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쿠팡이다. 자, 쿠팡이 작년에 올해 연초까지 매출 증가율이 70%였어요. 근데 영업 마진율이 마이너스 제가 이렇게 10몇 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70 빼기 10몇 했을 때 그러면 40 넘었죠? 자, 그러면 이제 PSR이 몇 배냐? 10배 미만이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장주들 중에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된다고 해서 느껴지는 PSR에 거래되는, 매출보다 높은 시가총액에 거래되는 걸 보고 있을 때 그거를 집어넣고 판단하시면 10배 미만으로 예, PSR 예, 그거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다 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국 경제는 참 좋단 말이죠. 지금 FOMC 6월 회의에서도 지금 6.5% 미국 경제 성장률을 7%로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효과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이러다 보면 신흥국에 투자되어 있는 자산들이 전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흥국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게 또 세계 경제의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이런 의견도 있어요. 자, 그거를 우선 중요한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아까 원자재 가격의 리스크,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리스크, 요 두 가지를 엮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제가 가장 걱정하고 제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에요. 우리가 경험했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막 이때 막 경험했던 이때의 원자재 가격이 정말 높았거든요. 그렇죠. 예. 보시면 CRB 인덱스라고 해서 원자재의 19개의 품목이 포함이 돼 있는 게 CRB 인덱스입니다. 원자재 안에는 뭐 당연히 그 농수산물이 있을 거고 광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1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닷컴 버블이 터졌었을 때 네. 보시면 원자재 가격이 워낙 낮게 유지가 됐죠.
100이에요, 100. 요게. 요 선을 쭉 그어보시면 요게, 요기가 100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산업재 버블이 터졌을 때는 이 파란색 밴드를 뚫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여기가 470이에요. 이때에 거의 4.7배라는 거죠. 엄청나게 높은 숫자죠. 그 다음에 이제 골디락스가 요때는 이 중국이 너무 과잉을 해갖고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갔지만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서 계속 하향 안정화가 됐죠, 이렇게. 네. 그래서 300에서 200, 200에서 뭐 한 150까지. 요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훅 빠졌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와서 요 평균을 뚫고 올라가고 살짝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원자재 가격만 상승해버리면 또 요런 모습이 또 나와버리면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업의 마진이 축소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실적이 깨지죠. 그러면 당연히 장이 빠져야 되는 거죠. 시장이 올라가 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자재나 원자재 관련된 거나 산업재나 중간재의 회사들만 막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기업 이익은 빠지고 있어요. 이게 거품입니다. 그러면 곧 그 이후에 1년 내지 2년 안에 폭락장이 와요. 그걸 정말로 싫어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신흥국 쪽에서 막 자금이 들어, 신흥국 쪽으로 돈이 막 들어가고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고 하면은 저는 걱정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강보합세로 가거나 올라가기 때문에 신흥국이 덜 올라갈 거고 네. 돈이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갈 거고 이런 걱정을 하시는 정도라면 저는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미국 시장은. 왜? 보시죠. 달러 지수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과거에 그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원자재 가격이 아주 낮게 유지가 됐었을 때 보시면은 닷컴 버블이 일어났어요. 네. 닷컴 버블이 일어나면서 달러가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100 기준점에서 확 올라가 버렸어요. 120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가면 유동성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가 나오는 게 지금 걱정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뭘 사셔야 되겠어요? 성장주 사셔야 되겠죠? 닷컴 버블주들 사야 되겠죠? 예. 반대로 산업재 버블, 이때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예요. 사실은. 왜냐면 말씀하신 요 때죠.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을 때. 근데 원화가 강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확 갔죠. 그러네요. 그죠? 100 밑으로 확 떨어졌단 말이죠. 거의 70대 수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약세로 갔기 때문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 유동성이 신흥국 시장이랑 막 이 원자재 쪽으로 막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라면 한국의 원자재 관련된 이쪽이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흥국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시기였죠. 그 질문의 답이겠죠, 이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요 시대 정확하게 보시면 90에서 10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것만 나오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 90이 깨지려고 살짝 내려갔었을 때가 전 더 걱정이었다. 저거 달러 인덱스. 오히려 지금처럼 90 안 깨지고 올라와서 91, 92 요 수준에 유지되는 거는 그냥 이 밴드랑 똑같다. 네. 그래서 골디락스 구간이 유지된다. 오히려 그게 더 낫다라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그게 한국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구간에 한국은 사실 150%도 못 올랐어요. 지난 10년 동안 장이 별로 재미없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박스권이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오히려 90에서 92 정도 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때하고는 좀 틀리다. 지금은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하기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 틀린 정도의 상승이 나올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요즘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아주 불을 뿜고 있죠. 그쵸, 인터넷 그쵸. 기업들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이 뷰를 들으면은 이렇게 없던 그 뭐라 그럴까 긍정적 자신감이 부끈부끈 솟아오르는데.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숫자 때문에 편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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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이러한 강세장이 조금 더 이 골디락스 이 장세가 좀 더 유지가 되면서 많은 어떤 주린이들이 뭐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이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저도 네. 그러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흘러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유안타 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이신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곧이어서 유안타 증권 선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또 오늘 시황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유한타 증권 선흥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좋았죠? 객장 분위기 좀 어땠어요? 뭐 그동안 좀 많이 물려있었던 종목들이 오늘 뭐 바이오 섹터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좀 체감지수가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좀 체감지수가 없었다가 그리고 뭐 2차전지 소재주들도 또 다시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좀 시장 견인에 좀 동참해주는 모습들, 그다음에 좀 낙폭과 대한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오늘이 좀 상승의 느낌, 그러니까 지수는 사실 뭐 최근에 슬금슬금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체감할 수 없었던 지수였었는데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체감을 했을 것 같고. 뭐 워낙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아 네이버가 8% 네. 제가 종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보니까 8%까지 이상 올랐던데 네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아. 반대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무슨 지수냐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상당히 예. 소외되는 현상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무형자산 기업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거 이제 앞으로는 진짜 플랫폼 기업이 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오늘 투자자 그 매매 규모를 보면은 유가증권 코스피에서 개인은 840억, 외국인은 96억, 그 다음에 기관이 305억 매도를 했네요. 네, 오늘 시장 그리고, 보시면 흐름 네, 한번, 화면 보실래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아직 뭐 저희가 가려가지고서 지금 안 보이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네. 약간 오른쪽으로 화면 이동하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개인들은 좀 매도하고 저희 화면이 딱 가렸네요. 봐야 될 화면을 이거 지금 화면 오른쪽으로 이동 안 돼요? 제가 살짝 제 화면을 제가 네, 그렇게. 미룰게요. 네, 제가 이걸 좀 미룰게요. 네, 됐죠? 네, 이렇게 좀 미뤘는데 요거 보시면 개인은 좀 매도하고 코스닥주에서도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차익실현 많이 나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조금 매수하던 부분을 확 줄이면서 거래소에서는 좀 많이는 아니지만 소폭의 좀 매도로 반전한 상태고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매도. 다만 이제 오늘 보시면 코스닥 쪽 어제 미국도 나스닥 쪽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시장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좀 시장에 확실한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수하고 있나 보죠. 네, 연기금 중심으로 한 시장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연기금이 양쪽 시장 다 매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연기금의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급등하는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코스닥 우위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다면은 앞으로 계속 우리 사실 올 초까지는 뭐 중형주, 중소형주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 한 달 전서부터 이제 대형주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어떤 방향성은 그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고 어려워 보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쉬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느 한쪽의 중심을 실어서 움직이기보다는 계속 이제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좀 기다리면은 나한테도 좀 차례가 돌아오는 시장. 네, 그런 흐름인 거는 맞지만 또 그 기다림이 좀 너무 지쳐가지고서 또 팔고 나면 반등하는 그런 흐름도 좀 나타날 수 있겠고 또 의외의 슈팅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시면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슈팅하는 그렇죠. 모습도 보셨다시피 지금은 오히려 뭐 카카오가 슈팅하는 네, 그런 시장.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빈자리를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채워주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흐름. 대형주단에서는 이제 뭐 자동차 섹터주들이 돌아가면서 받쳐주는 흐름. 기본적으로 지금 보신다라면은 솔직히 뭐 지수는 어디까지 갈지를 좀 생각하기보다는 종목별, 섹터별 이런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은 시장이고요. 사실은 뭐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이 뭐 어저께도 뭐 얘기를 했다시피 일단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한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뭐 이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유동성을 갑자기 뭐 옥죄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미국 시장도 좀 상승하는 모습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더 늘어나고 이제 델타 변이 계속 확산되면서 또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좀 많이 커지고 있어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조금 더
종목별, 섹터별 대응에 좀 집중해서 수익률 좀 올려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하셨으니까 이 증권가 쪽에서는 대부분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일회성 이슈 정도로 보던데, 왜냐하면 그 뭐죠? 미국 FDA 그 거의 발표에 의하면은 어쨌든 지금 나온 그 예방 백신들 가지고 뭐 네. 60% 80% 이렇게 뭐 가능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좀 의미를 좀 축소하시던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큰 물줄기는 바꿀 수 없다 생각해요. 아. 네, 기본적으로 변이는 계속 나오겠죠. 뭐 알파, 뭐 델타,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에는 영국 변이였는데. 네, 그래서 지금 뭐 인도별, 인도 쪽에서 이제 변이는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뭐 지금의 일시적인 뭐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오늘도 나타났잖아요.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진단키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동안 좀 푹 쉬었던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 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뭐 또 나타나면서 뭐 코로나 확산 특히 좀 이제 며칠 전에도 사실은 좀 계속 외국에서 나왔었지만 반응이 없다가 이제 뭐 반응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국내가 좀 줄어서 어제 막 환호하다가 오늘 다시 또 많이 늘어나니까 다시 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큰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네, 그래서 지금의 뭐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의 기술적인 반등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잘 탈출할 수 있는 기회 또 잘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뭐 진단키트나 치료제 뭐 백신 뭐 해가지고 관련된 주들이 이제 오른 거잖아요. 많이 급등했죠 오늘. 네. 근데 이게 과연 추세적으로 이게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잘 고점에서 팔고 나와야 돼. 왜냐면 지금 물린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 낙폭이 과대했고 이 이슈를 발판 삼아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는 많이 올라있는데 지수보다 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키 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순환매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백신 관련주들,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지만 또 알고 보면은 다시 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 또 이제 항암제라든지 신약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는 좀 선별할 필요가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뭐 백신이라든지 뭐 진단키트 이런 업체들을 폄훼하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큰 물줄기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반등이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등을 한다 뭐 내일 꺾인다 뭐 며칠 더 간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번 반등은 좀 나중에 좀 튀어나와야 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매도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 반등의 폭, 뭐 길이 이런 부분들을 바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요번에 만약에 코로나 일정 부분 좀 더 늘어나서 만약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백신 관련. 일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 관련해서는 자 그렇다면 그 셀트리온 얘기 한번 해볼까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워낙 그 강성 주주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증권가 분들이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에서 어떤 치료제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뭐 좀 뭐 반응이 좋다 해가지고 이제 또 주가도 강세 모습을 띄우고 있거든요. 이게 좀 지속 이것도 좀 지속적인 어떤 테마로 봐야 될까요? 사실 지난번에 뭐 그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뭐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러면서 오히려 또 빠지기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그런 이렇게 대량 생산해줘야 되는 그런 업체들 뭐 삼바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뭐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더 용량을 늘린다고 이렇게 생산 시설을 늘린다는 얘기들도 나왔고 사실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엄청 강세예요. 근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고 또 오래 쉬었고 그다음에 또 약간 지수를 견인해줄 수 있는 바이오 섹터의 뭐랄까요 엄마 같은 역할? 뭐 삼바가 약간 좀 아빠 같은 역할이라면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인데 최근에 이제 뭐 외국에 익수다라는 기업에 이제 사내 이사로도 들어가고 이제 미래세증권이랑 같이 해가지고 좀 투자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왜냐면 이 업체도 이제 항암제 쪽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지분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2세가 이제 아시다시피 거기 이제 사내 이사로 진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는 흐름. 뭐 이따 혹시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이따가 한번 또 짚어드리기도 할 SK 건데. SK케미칼. 그러니까 뭐 코고 뭐 셀트리온 제약,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닥 지수 강세에 뭐 기본적으로 바이오 섹터 주들이
뭐 이끌어주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좀 대장주들 역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 많이 빠지기도 했고 최근에 또 호재 속 이슈들도 계속 있는 섹터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랐지 뭐 단순히 뭐 치료제 이런 부분으로 오르지는 않았다라고 그렇다면 아니 지금 한번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아, 네. 셀트리온은 거래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합병을 하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많이 부각을 시켜야지만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어서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묵직하죠. 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좀 많이 묵직하고 오늘 이제 양봉,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요. 뭐 수급만 좀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기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새 시장의 변동성의 가장 핵심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비차익 거래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침부터 강하게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거의 시가총 상위 종목군들의 아니면 그날 상승폭이 높은 종목들에 다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날 당일날 좀 뭐랄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프로그램 들어오는 부분을 꼭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연기금이 좀 많이 받아줬죠. 뭐 3억 펀드 좀 매도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일단 상승이 좀 나타났고 사실 외국인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제 사고 어제 팔고 오늘 다시 사고 이게 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 아까 말씀드린 그 익수다 이슈도 최근에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 좀 영향을 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래소에서 일단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코로나 확산에 대한 그런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해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바닥권 예전에 이제 저항 때 지지선 그어드렸던 건데 이제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그쪽으로 좀 근접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60일선이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향하는 60일선을 넘나들다가 어느 정도 거래가 좀 더 많이 붙기 시작하면 전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일선이 아래쪽에서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오늘 저점권인 한 27만원대 초반 정도 되겠습니다. 27만 4천원 정도? 이 정도만 깨지 않는다라면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봐드릴게요. 차트는 아까 오다가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훨씬 좋기는 하더라고요. 제약이 네. 많이 오르는데. 네, 맞습니다. 제약이 항상 가볍게 많이 오르고요. 치료제 개발되고 뭐 판매하고 뭐 이런 데 제약 쪽에서 오히려 좀 더 기회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은 아까 60일선 언저리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20일선이 받쳐주고 있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지금 60일선 뚫었고 밑에서 20일선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약간 셀트리온보다는 헬스케어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죠. 그래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추세를 전환한 것으로는 좀 보이지는 않지만 좀 많이 그동안 쉬었던 만큼 기술적인 반등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호재가 받쳐준다라면은 지난번에 이제 급락할 때 돌파를 못했던 가격대가 한 13만 한 5, 6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점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본 김에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봐드리면 네, 셀트리온 제약이 훨씬 더 강력하죠. 아, 그러네요. 네, 네. 코로나 뭐 치료제 기대감이라든지 또 합병 이슈 계속 나올 때마다 오히려 뭐 셀트리온 제약이 워낙 강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아주 중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급에서 좀 많이 움직임이 있긴 한데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 상승할 때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붙었었고요. 빠지는 동안에 여기서는 좀 거래가 많이 붙었었지만 그 이후로 거래가 거의 없이 빠졌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다시 좀 거래를 붙이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누가 봐도 눈에 빤히 보이는 저항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만 한 3, 4천 원 될 것 같아요. 요 구간까지가 좀 1차적인 목표 트레이딩 뭐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참고가 될 만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도 뭐 분쟁이 있었잖아요. 보톡스 관련해서. 네. 근데 무슨 일이 있나요? 오늘 보니까 대웅제약 상당히 많이 올랐던데요. 네,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기존에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랑 대웅제약이랑 계속 싸움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웅제약으로 이동한 메디톡스 직원이 보톡스 균주를 빼가서 이제 거기서 개발을 해서 이제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만들어서 미국에 이제 수출해서 거기서 이제 팔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메디톡스가 소송을 해서 거의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메디톡스가 승소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나보타 판매하는 그 에볼루스라는
업체랑 이제 메디톡스가 합의를 해서 로얄티도 받고 에볼로스 이제 지분도 일정 부분 액면가로 사고 이런 부분이 발행가로 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아이온 바이오팜이라고 있는데 거기랑도 또 이제 합의를 봤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대웅 제약이 미국에서 이제 팔고 있는 두 개의 기업들이랑 다 이제 메디톡스가 합의를 본 상태예요. 합의를 받고 이제 그 상태로 인해서 이제 메디톡스는 오히려 완전 호재죠. 왜냐면 이 회사한테도 또 로열티를 받고 그렇죠. 메디톡스는 네, 그럴 그리고 것 이제 그 회사의 지분도 20% 또 이제 액면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는데 오늘 기사 보면 되게 좀 재밌는 게 오히려 메디톡스 얘기는 한마디도 기사가 없고 대웅제약이 뭐 미국에서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돼서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뭐 리포트 형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닌가.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팔면 팔수록 메디톡스한테 더 많이 들어오겠죠. 로열티를 계속 받게 되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그걸 팔아서 수익을 나는 그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메디톡스는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수익이 더 많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또 하나의 뉴스 장 끝나고 나왔는데 예, 역시 메디톡스는 이제 보톡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코어톡스, 이노톡신, 뭐 메디톡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식약처랑 상당히 오랫동안 분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항상 식약처가 웬만하면 이렇게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덮쳐가지고 계속 이제 메디톡스를 압박하고 계속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이제 공격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해서 제품 판매금지, 수출금지 이런 식으로 됐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식약처와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메디톡스가 계속 다 판결을 팔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나서 이제 출하가 되고 최근에 5월 달에 국가 출하 승인 건수를 보면은 지금은 휴젤이 1등이거든요. 근데 휴젤보다 더 넘어서는 국가 출하 건수가 나왔고 최근에 휴젤이 신세계랑 약간 좀 인수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덕택에 신세계는 폭락을 하고 있지만 휴젤의 뭐 지분 가치 한 44% 정도를 2조 정도를 쳐줬다면 지금 메디톡스의 시총은 2조도 안 돼요. 1조 몇천억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메디톡스는 너무 싼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메디톡스의 요번에 그런 부분들 그 세 가지 말고 오늘 식약처 승인 받은 게 있는데요. 임상 3상째인데 승인 받은 게 있는데 새로운 완전한 다른 보톡스 균주거든요. 보톡스 균주는 아니고 보톡스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식약처가 여태까지 계속 방해 아닌 방해를 했던 그 세 가지 품목과 전혀 다른 품목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메디톡스는 이제 판로에 있어서는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인데 나와서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메디톡스가 한 주가가 80만원? 막 이때 갔을 때 중국이 될 거다 하다가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계속 허가 못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뭐 20만원대 초중반대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만 앞으로 잘 터진다라면 메디톡스가 예전처럼 뭐 휴젤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웅제약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의 그런 불편했던 여러 가지들이 해소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은 메디톡스는 오히려 대웅제약이 많이 팔면 팔수록 더 수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캐캐 묵었던 그런 소송 이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최종적으로 다 합의가 된 건가요? 그거 자체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그 기업들이랑 다 합의를 받고 대웅제약이랑 합의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웅제약이랑 합의하는 건 아니죠. 대웅제약이랑 국내 소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디톡스 측에서 밝히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 소송에서도 좀 더 유리해졌다라고 밝히는데 대웅은 좀 언론 플레이를 좀 되게 잘하는 편이고 메디톡스는 좀 그동안 식약처한테 좀 밉보여가지고 계속 그동안 조금 많이 제재를 받아왔었었는데 식약처장 좀 바뀌고 난 뒤로는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듯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컨셉이 오래 빠진 종목들 이제 좋아진 과대죠. 종목들 낙폭 과대라기보다 뭐 그냥 과대도 과대기보다 오랜 기간 네 왜냐면 예전에 제가 좀 두산중공업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을 고객분들한테 추천하는 이유도 고점 대비 열토막 뭐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근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정말 3년 내내 빠졌었고 예전에 중국 기대감으로 갔었을 때는 외국인 지분 많이 들어오면서 80만 원 막 이렇게까지도 갔었었는데 지금은 뭐 20만 원대 초반이니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여러분들한테 막 사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미용 뷰티 섹터가 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휴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레이저 관련된 종목들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도 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파마 리서치도 엄청나게 오르고 뭐 그 외에 뭐 레이저 관련 업체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뭐 하다못해 인바디도 엄청 오르고 그래서 미용 뷰티 섹터에서 가장 안 오르고
못 오른 종목이 메디톡스거든요. 근데 메디톡스를 계속 억누르고 있던 그런 안 좋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풀리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족쇄가 풀리게 되면 메디톡스도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제가 뭐 직접 듣지는 못하고 제 고객분이 여기 관심 있는 분이 많아가지고서 이제 전에 들었는데 지금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2분기부터 이제 흑점. 왜냐면 소송비용이 그동안 뭐 몇백억씩 됐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좀 줄어들면서 실적이 좋아지면 실적이 흑전되면은 다시 좀 수급적인 면에서도 좋아지지 않을까. 최근에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호재가 나왔는데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연기금에서 공격적으로 사주니까 후반에 치고 올라왔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아까 또 장 끝나고 호재도 나왔고 알고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릴 때마다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시면은 향후에 좀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참 메디톡스 네, 정말 핫했던 기업이었는데 그죠. 네, 예전에는 소송 한번 정말... 걸리더니 그냥 뭐 네. 그냥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또 뭐 오늘만이 아니죠. 최근 카카오에 뭐 지금 며칠째예요. 계속 네. 상승. 이거 완전 밈주시라면 또 카카오 주주분들 좋아하지 않고 이유가 있다. 상승할 만한 네. 이렇게 보시니까. 네. 아, 지금 그거를 포함해서 또 하이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지금 네. 돈이 쏠리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유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유가에도 연동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뭐 달러 강세라든지 경기에도 민감하지 않으면서 가장 수혜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거에 가장 합당한 기업들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고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그런 기업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또 기반이 마련된 게 코로나가 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거 다시 또 언택트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엔터 기업들도 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든 안 터지든 뭐 온라인상에서도 공연을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수익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외에 뭐 오늘 뭐 SM, 뭐 JYP 엔터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특히 오늘 카카오, 네이버도 그런 이슈예요. 왜냐하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런 기업들이고, 또 최근에 이제 웹툰 이런 쪽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 오늘 뭐 기사 나온 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K웹툰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일본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 재팬 쪽에서가 일본에서 이제 차지하는 웹툰 시장에서 한 47-4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이제 네이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이런 콘텐츠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감, 플랫폼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또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한 40조 정도 기업가치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총도 보면 카카오가 네이버를 역전을 해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상황인데 역전을 해서 가버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좀 자존심이죠. 예, 실질적으로는 그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딱 네이버가 카카오 두 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가도 한 두 배 정도 됐었는데 액분하고 난 뒤로 카카오 너무 약진을 해버리니까 확 역전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쪽으로도 또 쏠리고, 특히 또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이마트랑 같이 인수하려던 부분에서 이제 발을 뺐잖아요. 그렇죠. 원래 국내 이커머스 1등이기 때문에 뭐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굳이 재무적인 투자를 해서 라는 생각에서 좀 발을 뺐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기사 나오고 나니까 올해 좀 더 강해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 전체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웹툰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들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지금 다시 좀 약간 금리도 좀 탄동안은 좀 이렇게 스테이 할 것 같고, 파월은 계속 이제 뭐 막 우리 금리 인상 빨리 안 할 거야, 뭐 돈도 계속 유동성도 있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 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국내에서 또 그런 기업들이 또 강하게 오르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네이버에도 파이낸셜 그 있잖아요, 금융. 네네. 그게 사실 카카오뱅크 이렇게 뭐 이렇게 평가받는 거 보면은 네이버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파이낸스 그거에 대한 그 가치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있었거든요. 네이버가 좀 약간 상대적으로 카카오 대비해서는 좀 억울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상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배 아팠죠. 그러니까 네이버 주주들이
분명히 우리 게 더 난데 왜 카카오가 저렇게 상승하고 우리 건. 그래서 가끔 보면 댓글창에서 서로 그 뭐 좀 감정 대립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카카오는 이번에 좀 커머스랑 또 다시 또 제압병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네이버가 그렇게 상승할 만한 이유는 없었던 거죠? 표면적으로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이제 콘텐츠류들, 아까 말씀드린 웹툰 그런 거에 부각,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가는 만큼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인 거죠. 사실은 제가 봐도 네이버가 영업이익률이 두 배나 높은데 시총이 역전당했으니까 상대적인 저평가는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거기다 또 이제 카카오는 계속 지금 계속 IPO를 하잖아요. 자회사를.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도 향후에 이제 계속 IPO를 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스며들면서 후발로 좀 강하게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주가라는 거는 참 정말 알 수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뭐 K웹툰이니 이런 거는 사실 오랫동안 나왔던 뉴스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되다가 왜 느닷없이 기사가 나왔어요. 아, 오늘 또 나왔어요? 네. 일본 쪽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아, 잘 나가고 있다. 네, 잘 팔리고 네, 있다. 네. 요새 좀 기사에 좀 시장이 반응이 강하고요. 그만큼 소지 없다는 거죠, 재료가. 리포트에도 반응이 상당합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 쪽에서도 현대위아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니까 주가가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한 20% 오른 것 같아요. 아, 상당히 많이 오른 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살 종목들은 되게 많은데 언제 어떻게 사야 될지가 상당히 고민이고,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살만한데 다른 주식을 갖고 있다 보니 이걸 팔고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게 지금 항상 주주들의 투자자분들한테 그게 고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키면서도 항상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 근데 요새는 아무튼 레포트만 나오면 정말로 막 득달같이 달려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오늘 좀 핫하게 올랐던 하이브하고 네이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네. 예, 상황을 좀 한번 이거 그냐면 왜냐면 이거 단기 급등은 항상 또 이렇게 하락하기도 하잖아요. 이거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적당히 어느 시점에서 뭐 익절을 해야 될지 이게 고민일 거란 말이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다 이런 류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네. 전자상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업체들 뭐 이런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이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개수가 안 나오는구나. 네.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다시 이제 재거래, 상장할 때 고점이 한 34만 7천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왔죠. 그 가격대까지. 그날 슈팅하고 쭉 빠졌다가, 와, 하이브는 저는 개인적으로 연초에 여기 한 15만 원대에서 놀 때,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제가 바보였습니다. 네. 다시 또 거의 전고점까지 오는 사실 그 상장일에 그 추격 매수 하셨다가 물리신 분들 정말 뭐 방법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원금 거의 그렇죠, 오셨겠습니다. 거의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네, 그래서 우량주는 기다리면 항상 원금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분 만약에 여기서 물리신 분이 여기에서 만약에 더 샀다라면은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냥 계속 갖고 있었으면은 그래도 원금은 오니까. 근데 이 시간과 지 훼손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마음 고생하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물렸어요. 손절을 했어요. 네.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했어요. 손절이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목을 샀어요. 다른 종목을 사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해서 6개월까지 해가지고서 뭐 만약에 한 여기쯤에서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한 17만 원에서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17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오면 거의 한 80, 90%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뭘 사서 80, 90%를 복구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사서 이렇게 80, 90%가 말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갖고 있었다면 본전은 왔지만 그게 수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솔직히 마음은 편하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냈는데 나는 물려있다가 본전밖에 안 되고 이렇게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팔고 다른 걸 사서 수익을 80, 90%를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런 업체들이 주가 좀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에서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까 저 퇴근하기 전에 제 고객분이 아침에 야 이제 카카오를 사면 너무 늦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면서 알면서 물어봐. 네 알면서 네 그래서 항상 매수라는 거는 조정 받을 때 사는 게 맞긴 한데 추격 매수는 또 막 고점을 돌파했을 때 만약에 하이브를 추격 매수하려고 했었으면 여기에 넣었었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점 권리락 했을 때 여기 고점이 돌파됐을 때 추격 매수했다라면은 뭐 그거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한데 전고점 다 왔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면 솔직히 뭐 요런 단어 좀 그렇지만 좀 쫄리죠 심리적으로는 그렇지. 네네 그래서 어디서 급락할지 모른다는 네, 공포감이 가지고 있으니까. 계신 분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는 오늘 고점 부근이 지금 고점 보시면은 34만 7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정도를 다시 넘어서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내일이나 뭐 이번 주 중에 다시 주가가 한 32만 7천 원 정도 요 정도를 강하게 넘어서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또 지금 또 21선이랑 또 이격도 있는 편입니다. 물론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올라가고는 있기 때문에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5일선을 타고 올라간 종목은 5일선이 깨지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지는지 여부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 계속 이제 21선을 넘나들면서 계속 지루하게 막 위아래 이러다가 이번에 슈팅이거든요. 항상 이게 마지막 슈팅이 가장 강력하고 세거든요. 거기 보통 저희는 간단하게 말하면 피날레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파티가 네, 그, 끝나가는 마지막 파티. 네. 왜냐하면 상승을 웬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온만하게 하다가 이슈가 있으면서 빵 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 3일일 수도 있는데 그때 초과적인 수익이 강력하게 나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힘이 떨어지는 경향들. 뭐 제가 이거에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이브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함될 수도 있겠고 오늘 또 시장이 또 그런 흐름에서 좀 도와주는 부분들도 있겠고 연기금이 제가 아까 사는 종목들이 다 급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시장에서 강력한 주도력을 보여주는 외국인이 지금 거의 매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주도력을 갖고 움직여주는 쪽이 이제 연기금이기 때문에 이 연기금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뭐 외국인이 매도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상당히 좀 많고요. 연기금은 저점에서 계속 사서 좀 견인을 많이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그동안 사실 몇 달 동안 연기금이 왼수였었잖아요. 그렇죠. 맨날 눈만 뜨면 팔아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다시 사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강력하게 좀 견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냥 기술적으로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 상장 이래 최고점은 당연히 저항이겠습니다만은 뭐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오늘 고점이 이제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저항대가 되겠고 오늘 음봉의 한 중간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날 윗골이 있잖아요. 네. 윗골에 달린 날 고점 오늘 고점이 32만 6,500원이네요 제가 아까 러프하게 32만 7천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이 필층 같은 이 고점 요 부근을 다시 회복하는지 여부가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냥 추세만 유지되면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제 저점 정도인 뭐 3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요 정도를 최대 지지선으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32만 7천원 정도 재돌파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도 한번 볼게요. 네. 네이버가 오늘 진짜 저는 오늘 네이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네이버 근데 솔직히 차트 보시면 어제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음봉 빵 떨어뜨리면서 종가 이퀄 최저가 수준이면 저는 계속 보면서 네이버가 내려오면은 38만원만 오면 한번 질러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 그냥 바로 다 날라면서 여기 그때 저희 이거 예전에 한번 분석해 드렸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웨이브를 그리다가 이렇게 윗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렇게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그 윗방향으로 진행이 오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만 놓고 본다라면은 네이버는 이제 42만 3,500원이기 때문에 40만원, 네, 강력하게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40만원을 좀 지지선으로 놓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도 카카오처럼 뭔가 좀 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는 40만원을 강하게 뚫은 만큼 40만원 다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조정 나왔을 때 40만원을 지지선으로 하는 분할 접근 정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좋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계속 빠지던 60일선도 이제 우상향 터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터닝을 하기 시작했고 20일선도 터닝해서 우상향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흐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는 수급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수급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연기금이 좀 사주고 있나요? 네, 연기금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계속 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네이버는 외국인이 아 외국인이 많이 사줬네. 네네, 외국인이 강력하게 좀 많이 사주면서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오늘 사모펀드도 많이 샀어요. 네. 투신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개인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잘, 요새 개미들 정말 스마트한 것 같아요. 뭐 잘 판 건지 잘못 판 건지 좀 두고 아, 봐야 되겠지만, 아니 얼마 전에 그 주가 떨어질 때 그때는 엄청나게 사가지고 네네. 네이버는 솔직히 한 요 정도,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추세를 계속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렇다시피 조정이 왔을 때 이 추세선 하단, 제가 뭐 그때도 한번 그려서 뭐 말씀드렸었지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이게 좀 삐딱하게 그려졌네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이어지는 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항상 기회였던 것 같아요. 위쪽으로도 보신다라면 그거 보시면 이제 이 선을 연결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선을 묶었죠. 삐딱하게. 아까 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괜히 연필을 잡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박스 상 이렇게 움직이는 이 추세선 있잖아요. 네. 네. 이거에 맞춰가지고 목표 주가를 올려가시면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보신다라면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네이버도 이제 열렸다 위가. 어떻게 보면 카카오 우리가 다 오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르는 것처럼 네이버도 그게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우상향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열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0만 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흔들 때마다 좀 기회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카카오 한번 볼까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수급에서 이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걸 좀 불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올라오면 외국인들 공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아, 공매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쪽은 이제 공매도인데 오늘 외국인 한번 볼까요? 오늘 수급을. 오늘 외국인 좀 팔았네요. 그죠? 지금 투신도 계속 팔고 있고 사모펀드도 계속 팔고 있어요, 카카오. 연기금은 뭐 사다가 팔다가 뭐 오늘은 관망 정도. 개인이 계속 샀네요.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밈급이네요. 거의. 네, 밈 주식급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매도를 한번 볼까요? 공매도가 지금 강하게 들어온 자리가 여기죠. 네. 13만 3,500원. 요날 34만 8,000주 들어왔으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올라올 때마다 공매도가 들어오고 오늘도 막 39만주 막 초강력으로 공매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지금 계속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공매도를 치고 있는 상태죠. 공매도를 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손해보면 나중에 쇼크보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13만원대에서 공매도 친 사람들이 쇼크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더 강하게 올라왔고 공매도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밈인가요? 공매도 많은 종목들만 공격하는 개인 투자자들.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공략하기에는 워낙 고가의 종목이었기 때문에 참 이게 근데 또 며칠 전에도 그 얘기 해가지고 안 들어간 분들은 또 이게 또 속상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지르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네, 맞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공매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참고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의 앞으로의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거는 맞고 자회사들이 계속 상장하는 거 맞고 뭐 그다음 웹툰이라든지 컨텐츠류들 그다음에 플랫폼에 대한 그런 기대감,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한 기대감 뭐 다 기대감 맞는 것 같아. 지금의 주가는 그런 기대치를 몇 년 뒤 것까지 이제 다 끌어올려가지고 좀 반영하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라면은 지금 여기 곱하기 4를 해야지만 제가 뭘 제가 누른 건 아닌데 무슨 갑자기 기사가 나오네요. 여기서 곱하기 4를 하면 주가잖아요. 네. 17만 원 곱하기 4 하면은 47에 28 17만 원을 4 해서요? 네. 68만 원? 68 47 28 그중 한 그 정도 되겠네요. 네. 엄청난 거죠. 아니 47에 28 그러니까 4 68만 원 정도, 예, 맞네. 예, 예, 그 정도, 60, 예,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시총도. 지금 시총도 네이버 앞질렀고, 그 다음에, 뭐, 물론, 뭐, 카카오뱅크 가치가 뭐, 40조라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근데 예전에 이거 좀 액분하고, 이렇게 좀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뭐, 혹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카카오 목표주가 17만 원, 막 이랬었거든요.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말도 안 돼, 막 이랬었었는데,
왔어요. 근데 하지만 그냥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내지 마시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5일선이랑도 이격이 뜨기 시작했고요. 네. 5일선이랑도 이격이 뜨기 시작했고 20일선이랑은 벌어진 지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정배열이지만 항상 이격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하방으로 이격도 항상 기회 요인이지만 상방으로 이격도 조심하셔야 될 게 항상 수렴점을 지나면서 연필 이거 맞죠? 이렇게 좀 이렇게 뭉쳐있는 구간들 네, 이런 때가 매수 찬스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왔다 예. 왜냐면 보시면 여기서 이평선을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뭉쳤는데 거래가 여기 엄청나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슈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맥점이었었는데 뭐 빠질 때 보면 이제 60일선까지도 빠지고 최근에도 보시면 이제 20일선 60일선 그 사이까지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지금 엄청나게 슈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카카오를 놓고 본다면 지금은 거의 슈팅 구간의 마지막 피날레 뭐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5일선이랑도 이격이 엄청나게 지금 벌어진 상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벌어졌고 지금 20일선이랑의 좀 이격도 있기 때문에 주식이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일정 부분 이평선에서 벗어나면 이평선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빠질 때도 마찬가지죠. 많이 빠져서 이격이 밑으로 벌어지면 다시 또 이동평균선 쪽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평균 주가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면은 다시 또 그 평균가 쪽으로 수렴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7만원 부근까지 왔고 그 다음에 5일선이랑 이격도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한 번 정도 오르면 일정 부분 좀 차익실험 매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매도가 많았고 공매도 오버슈팅 된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쇼커버링이 들어가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 공매도가 강력하게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공매도가 지지가 않고 공매도를 계속 치더라고요. 얘들이 두산중공업도 계속 올라가니까 위에서 공매도 더 치더버리더라고요. 쇼커링을 해가면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논리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한 15만원 부근까지도 좀 조정이 오게 왜냐면 이 15만원까지 조정이 오는 동안 이 20일선이 따라 올라오면서 받쳐주면 이격이 좀 많이 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만원 정도까지의 조정은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제가 갖고 있으면 제가 이 종목을 만약에 예전에 샀다 액분하기 전에 한 10만원쯤에 샀다 그러면 안 팔겠지만 최근에 샀다 치면 저는 웬만하면 조금 팔았다가 다시 이격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이런 전략을 좀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해결해 주기는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뭐 13만원대 후반 정도의 21선이 있기 때문에 이 21선이 따라오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한 변동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보유하시는 분들도 추가 상승 시도가 나오면 이격이 좀 과다하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참 주식은 뭐 알 수 없으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뭐 있는 분들의 영역이라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아까 메디톡스를 제가 너무 피토하면서 막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피는 안 토하셨는데 아 그러나 차트도 조금 봐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뭐 이렇게 이 정도예요. 메디톡스 네 이 정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가 메디톡스가 계속 상승 시도하다가 막힌 구간대라서 여기 이 가격대 25만원 부근 네 이 가격대까지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가격 뚫으면 이 가격 한 35만원까지 물론 시간차는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요새 새롭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워낙 좀 오래 보기는 했는데요 요새 좀 느낌이 아 이제는 좀 괜찮으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대 부분이 여기 아까 말씀드린 24만원에서 25만원에 좀 저항이 강력하긴 합니다만은 요거 뚫어내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뚫어낼 때까지 사가지고 기다리기 싫어 이러신 분들이라면 이거 뚫고 난 다음에 뭐 사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무튼 좀 많은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최근에 뉴스들이 계속 좀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한번 좀 새롭게 많이 빠진 좀 낙폭 과대주 성격으로 한번 아까 또 뉴스도 나온 김에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많은 분들이 요즘 얘기하시는 게 지금은 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다 또 소재 뉴스가 살아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장 좋은 호재가 낙폭 과대주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제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빠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그러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단순 투자. 그리고 요게 한 2, 3일 올랐으면 요게 한 2, 3일 빠졌다. 그러면 그쪽에 가가지고 또 매매하는 전략.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제 뭐 올라갈 거냐 같아서 물어보신 게 제가 이제 뭐 2차전지 소재주들 하고 이제 5G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5G가 오늘 빠졌거든요.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근데 뭐 코로나가 다시 늘어나니까 5G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컨택트거든요. 왜냐면 계속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삼성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 수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5G도 2분기 저점으로 해서 3, 4분기에는 개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조정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조정받은 종목들을 좀 지지선 부근에서 좀 잘 살펴보셨다가 분할 접근해 두시면은 저는 5G도 지금은 힘들어도 하반기에는 조금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왜냐면 5G도 거의 10개월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조정받아가지고 악재가 다 녹아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종목을 찾아야지만 이런 고점 지수대에서도 계속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계속, 왜냐면 지수만 계속 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지수라는 게 종목들의 그런 구성 요소들이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수는 그래서 너무 오버슈팅 된 거는 지수 쪽으로 끌어내리고 너무 언더슈팅한 거는 지수 쪽으로 끌어올리면서 계속 지수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종목이 지수보다 저 밑에 있다라면 다시 또 지수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좀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이런 고가권에 있는 지수대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길은 계속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싼 거만큼 좋은 호재는 없죠. 그죠. 많이 빠진 게 가장 큰 호재고 또 많이 오른 게 가장 큰 악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요새 좀 반도체를 보면 이거는 답이 좀 언제 나오려나 뭐 할 정도로 그렇죠. 힘들긴 하죠. 근데 또 몰라요. 이렇게 이러다가도 정말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어떤 일들 가지고 또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 카카오 오르는 거 보면은 정말 왜냐면 제가 기억에도 네. 액면분할하고 이게 그 밀렸을 때 아, 저 이제 물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걱정 엄청 맞아요. 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벌써 뭐 돌파해 버렸으니 뭐. 그러니까 지금 대장이 없다 보니까 이쪽이 좀 다시 대장으로 나선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제가 생각할 때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안 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 한파 때문에 막 다 공장도 멈추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2분기를 지나면서 7월 달에 실적 시즌을 지나고 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격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외국인이 돌아온다면. 외국인이 돌아온다. 네, 왜냐면 외국인의 힘 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는 지난번에 빠질 때도 계속 자동차 사세요, 자동차 부품 좀 사세요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쪽 섹터가 지금 메인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는 동안 이제 올라온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런 왕의 귀환은 뭐 7월 달을 좀 지나면서부터는 좀 시도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뭐 관련되어 있는 엄청 빠졌어요. 지금 장비주들, 소재주들, 부품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은 도대체 지금 이 지수를 생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보면 뭐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는 연기금 외국인 막 투매해가지고 이틀 동안 대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옛날에는 좋아했던 그런 종목들이었었는데 이렇게 좀 급락하는, 그리고 뭐 약간 장비주의 얼굴마당 기억이었었던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최근에 많이 빠지고 원익 IPS는 실적 좋다 그러는데도 그냥 바닥에서 그냥 정말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귀환하면은 다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좀 물리셨던 분들은 좀 힘든 시간이지만 좀 시간 투자를 좀 하신다라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전환에 맞춰서 또다시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는, 왜냐면 이전에 너무 시세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지금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쉬는데 들어간 내가 좀 잘못하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갔겠지만 그때는 너무 잘 갔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이 좀 저점을 찍고 나면은 또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힘드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반기를 좀 기대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다 답이 나오겠죠. 모든 건 좀 시간이 해결해 준다. 네. 그러는데 그 시간이 좀 아픈 거죠. 내 그렇죠. 것만 보면 괜찮은데 남이 잘 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괴로울 때 나보다 잘 나가는 누군가하고 비교할 때 자꾸 마음이 아프고 위축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마치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진 주식이나 다른 주식하고 자꾸 내 거하고 비교하다 보면 자꾸 이게 맞아요. 심리가 괴로워져서 멘탈이 붕괴되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좀 오랫동안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제 고객분들 중에는 주변에서 이제 지인분들이
사가지고 엄청 많이 빠진 종목들만 또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거 샀는데 반토막 났대. 그러니까 나 조금 사야 되겠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욕할 거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종목을 내가 사주면은 또 그게 또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만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뭐 세상에 투자 기법이라는 게 너무 많은데 내 옆에서 되게 괴로워하는 종목을 사면 그게 나중에 꼭 수익이 되는 것들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비단 예로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아무튼 기다리면 그 종목들한테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지금 이제까지 쭉 나눴던 이야기처럼요. 혹시 내가 가진 주식이 지금 이 상승 대열에 합류해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이 순간을 버텨야죠. 뭐.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